빗길에서는 자동차 타이어가 잘 미끄러집니다. 타이어가 다르면 더 잘 미끄러집니다. 네, 동전 하나로 타이어 마모 여부 진단하는 간편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택시가 중심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빗길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입니다.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생겨 접지력과 제동력이 약해지는 이른바 수막 현상 때문입니다. 수막 현상은 마모된 타이어일수록 더 잘 일어납니다. 새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 빗길에서 시속 80km로 달리다 급제동했습니다. 32m를 지나 차가 멈춰섰습니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이보다 16m를 더 지나서야 멈춰섭니다. 수막 현상이 발생해 제동거리가 50%나 더 길어진 겁니다. 타이어의 홈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타이어가 물 위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동전을 타이어 홈에 끼웠을 때 이 한국은행이라는 글자가 잘 보인다면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정상 타이어는 홈 깊이가 7mm 이상 돼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정도 높이면 수막 현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